안녕하십니까. 엘류학원 대표 임춘입니다. 오늘도 재택 미국 보딩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2019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해 드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챕터의 결정하기 부분입니다. 결정하기 부분.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단락을 갖다 나눈 내용은 학생이 이제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유학을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또는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책 제목은 미국 보딩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책이 뭐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한테도 다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유학편인데 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유학 프로그램인가 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지역 결정하는 부분 동부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유학 프로그램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유학 프로그램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제 뭐 미국 대학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이제 체험활동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유학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자 타입 자체도 틀리죠. 학생 비자가 아니라 이제 제2비자로 가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녀 유학을 시작하는 분들이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이 프로그램은 1961년에 만들어진 교육문화상호교류법에 기초하여 미국 국무성이 관할하는 제도이다. 외국 청소년들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6개월 또는 1년간 미국 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공립학교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는 학생이 최근 2년간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교육기관은 검증기관인 CSIT로부터 인증받은 곳들로 모집 학생 수를 할당받게 된다. 일반 유학 프로그램과 어떤 점이 다른가? 공립교환학생은 문화교류가 목적인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6개월 또는 1년간 미국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한 조기 유학의 시작을 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특히 학년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년보다 높은 학년에 배정받게 된다. 지역 또한 자신이 선택할 수 없고 주로 중부와 남부 지역의 학구열이 낮은 시골 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미국 명문 사립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통해서도 이제 나간 학생들도 있고 이제 해마다 한두 명은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보딩스쿨로 이제 옮겨, 미국 내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미국 보딩스쿨로 이제 옮기는 학생들 보면은,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 와 있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사실 이 미국의 재단이라고 하는 곳들은, 유학원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재단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 유학원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쩌면은 이제 저희 그 엘류학원보다 작은 조직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 조직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 또는 이제 그 홈스테이들, 미국 홈스테이들을 이제 엮어서 이제 그 주관사인 CSIT에다가 이제 그 신청을 갖다 하는 거예요. 국무성에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CSIT에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이제 텍사스 쪽에 많은 홈스테이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텍사스 쪽에 있는 홈스테이들한테 야, 우리 미국의 궁성에서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을 갖다 받으면은 너희가 이제 홈스테이 좀 해주면은 너한테 세전 세금 혜택이 조금 있다. 근데 할래?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는 홈스테이들은 왜 신청을 하느냐? 세금 문제가 제일 크고요. 세금이 이제 뭐 그 일부 면제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제가 얼핏 약 100만 원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한적하거든요. 동네가. 방은 좀 있고 집에 숟가락 하나 놓는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크게 힘들 내용은 아닌데 일손이 좀 필요하죠. 집에서 이제 일을 해줄 수 있는 친구나 또는 이제 뭐 애가 있는데 이제 애를 좀 봐줄 만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그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간 학생들은 이제 좀 쇼킹하죠. 이제 갔는데 일 시키더라. 이 집은 이 집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산을 갔다가 가서 뭐 나무 베고 있고 힘들어서 뭐 그냥 나온 학생들도 있고 이런 이제 뭐 내용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잘못된 사례로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도 이제 나온 경우들도 있죠. 이제 갔는데 이제 정말 농장에서 일 시켜가지고 이제 그냥 도망쳐 나온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이제 잘못된 재단들을 이제 다 이제 많이 내보냈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가면은 그래도 이제 좀 일손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자습하고 뭐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해서 이제 다시 학교 준비를 갔다가 하도록 또 홈스테이 어머님이 이제 도와주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공립교환학생과는 맞지가 않아요. 공립교환학생은 문화체험입니다. 때문에 그 집안의 행사라던가 또는 같이 체험활동을 갖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말로는 체험활동이고 나쁜 말로는 이제 가사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만약에 미국 유학을 갔다 생각하시는 분이 뭐 비용 때문에 뭐 공립교환학생을 갔다가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은 공립교환학생을 이제 보내는 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500만 원만 더 붙여도 그냥 유학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들도 있다. 물론 이제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만은 진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보딩스쿨을 보니까 제일 저렴한 보딩스쿨들이 한 3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이제 지역 결정하기 동부지역 안내 부분인데 오늘은 밖에 그 소음이 굉장히 심하네요. 녹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결정했다면 지역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인근에 친척이 있는 지역으로 결정하거나 친구 따라 지역을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학생이 향후 대학교 목표에 따라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위 그림은 USNS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종합대학교 순위 50위 안에 포함되는 학교들과 리버럴 아츠 컬리지 순위 25위 내에 있는 대학교들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미국에서 명문대학교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동부지역이다. 또한 프랩 리뷰에서 선정한 명문 보딩스쿨 23개 중 19개 학교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날 경우 지역은 입학하고 짜하는 대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아래표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입학생 지역 통계 자료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같은 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있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학생들도 많이 입학한다.
그러나 인구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인 텍사스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76명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이제 동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보딩스쿨들이 동부 지역에서 시작했고, 또 동부 지역에 좋은 보딩스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생각하실 때도, 울창한 살림 속에, 있는 학교하고, 사막에 있는 학교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부 지역으로 가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용에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지역, 저는 동부 지역이라고 봅니다. 비용이랑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요.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비용이 이제 좀 비싼데요. 저희가 이제 산출한 80개 명문 학교들 중에서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40개가 넘습니다. 그 학교들의 평균적인 학비가 6만 불이 넘어요. 그 6만 불이 넘어가는 비용에 또 뭐 각종 피해를 갖다가 이제 합한다고 그러면은 약 7만 불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비용이다. 물론 이제 파이낸셜에드를 갖다 신청할 수도 있지만 파이낸셜에드를 갖다가 허락해 주는 학교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동부 지역은 좀 비용이 이제 많은 반면에 또 학생들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좀 빠릿빠릿하다고 할까요? 다들 목표가 아이비리그 또는 이제 명문사립을 갖다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느슨하게 루즈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나의 꿈은 뭐지? 또는 이제 나는 이번에 무슨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 해볼래? 같이 할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목표의식이 없는데 조금 그런 주변의 환경에 학생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갖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은 동부 지역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 목표의식이 많이 없는데 그런 학생이 텍사스에 간다 또는 뭐 다른 주 오클라호마주에 간다 그 선한 애들은 많이 있겠지만 사실 목표의식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자극받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한테 양질의 자극을 줄 수 있는 동네, 그 동네는 동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은 어떨까요? 서부 지역은 글쎄요. 뭐 저는 동부 지역보다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케이트라든가 웨이비라든가 텍처라든가 또는 스티븐슨이라든가 이 정도 학교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가는 게 학생들 목표 의식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다. 다만 비용이 좀 비싸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은 텍사스 내용입니다.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텍사스 주에서 고등학교를 36개월 이상 재학 후 졸업 시에는 텍사스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 주내 거주 학비로 텍사스 주립대학을 다닐 수 있다. 10학년 이하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이 조건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 중 하나인 뉴욕대학교의 경우 1년에 51,828불이 넘는 학비와 생활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학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텍사스 주민과 동일한 주내 거주 학비를 적용받아 텍사스 대학교 어스틴을 다닐 경우 학비는 연 1,606불이며 숙식과 생활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3,0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텍사스 대학교 어스틴은 지난 10년간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비즈니스 회계학 부분 미국 대학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케팅 4위, 금융 5위, 비즈니스 학부 과정 6위, 약대 3위, 석유공학 1위, 화학공학 4위, 토목공학 4위, 환경공학 5위, 학부 과정 엔지니어링 분야 9위를 마크하고 있는 학교로 종합대학교 순위는 다소 밀려 있으나 학과별 순위, 특히 한국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정상 수준의 대학교이다. 나는 몇 해 전 20년 만에 만난 친구 아들을 상담해 준 적이 있다. 학생은 위스콘신 주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11학년을 다니고 있었다. 미국 약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학업 성적도 매우 좋았다.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시키고자 1년간 미국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보냈었는데 이렇게 미국 대학 유학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했다. 만일 나에게 먼저 자문을 했다면 텍사스 주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을 적극 추천했을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텍사스 주 고등학교에서 36개월간 유학하면 텍사스 주민과 동일한 혜택인 준의 거주학비로 텍사스 주립대학을 다닐 수 있음. 텍사스 대학교 어스틴은 약대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텍사스 주 휴스턴에는 세계 최고의 암치료병원을 비롯하여 심장치료, 신경, 재활, 정신의학, 소약 분야 등 각 분야의 상위 10위 내 병원들과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있음. 친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들과 단기간 만들 수 있는 과외 활동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수학기를 내렸지만 아쉬움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남아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텍사스 주는 사실 제가 갔었을 때 사실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곳에 오지 말자. 텍사스주는 정말 나와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이제 제가 이제 휴스턴에 있었을 때 버스 보기가 힘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버스 보기가 힘들었고 도로를 이렇게 걸어다 보면은 이 태양빛에 너무나 더워가지고 정말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늘에 가면은 사실 시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또 습한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동남아와는 좀 다른 더위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이제 에어컨이 이제 들어있고요. 저는 사실 에어컨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그 뭐 텍사스를 싫어했죠. 근데 제 그 사촌동생이 이제 텍사스에서 10년 넘게 이제 목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너 이렇게 더운 나라에 더운 동네에 뭐하러 있냐. 샌디에고로 가라. 캘리포니아.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샌디에고에 제가 이제 프랜치 그 지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샌디에고를 좋아했죠. 제가 근데 이제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오빠 이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그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샌디에고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학생들은 밖에서 놀고 근데 이제 텍사스는 이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지. 또 제가 순간적으로 휴스턴에서 봤던 많은 그 이민자들을 봤고 또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민자들을 고용을 하는데도 좀 뭐 다른 주보다는 좀 더 관대하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텍사스는 어쩌면은 한국인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미국은 인턴십 통해서 취업하게 됩니다.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텍사스 주립대학교 또는 라이스 대학을 갖다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시로 뽑고 있죠. 동부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텍사스에 와서 취업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 한다 또는 그 학생이 이공계 쪽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텍사스는 어떨까? 텍사스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텍사스 주에는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도 있지만 또 UT 어스틴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주립대학도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은 작아요. UT 어스틴은 굉장히 크죠. UT 어스틴은 사실은 그 부시 일가가 이제 다닌 대학이기도 하고요. 텍사스 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라이스 대학은 작기 때문에 또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은 사실 강남권에서 중간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이면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충분히 입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공대를 갖다 목표로 한다?
그러면 미국 지도상에 있는 공대 중에서 텍사스 주립대학 괜찮습니다. 뭐 상위 10% 내에도 충분히 포함되고요. 상위 10개의 학교를 갖다 뽑으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그 안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러면은 텍사스 주립대학의 공대 과정을 갖다 졸업을 하면은 취업에는 어떠냐?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텍사스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셰일가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도시들이 생기고 있어요. 도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를 갖다가 만들 때 필요한 뭐 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공공기관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병원, 의료시설 들어갈 거고요. 또 행정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인구가 그렇게 그 인력을 다 뒷받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텍사스에서 석사과정을 나온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영주권 그냥 주자 이런 내용이 벌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구글에서 검색을 갖다 하다 보면은 제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가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생들 중에 이공계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부모님이 뭐 매년 1억씩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여러 개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텍사스 가라고 해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텍사스에 가서 공부를 갔다가 하는 게 좀 힘든 학생들. 나는 더위 정말 싫어요, 선생님.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하나요? 그 학생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갖다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선책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들릴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텍사스 주요를 마지막으로 새 꼭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